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 시간 하창봉 대표 연결해서 함께하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로 준비하신 건 저희 뭐 좀 전에 뉴욕장 분위기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깊이 이야기 안 한 게 있었죠. 테슬라 이야기를 준비를 하셨어요. 간밤에 테슬라의 주가의 상승폭이 상당했습니다. 거의 8%대 급등으로 800불도 완전 넘었어요. 그래서 뭐 세계 최고의 부자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머스크가요. 이제 지금 시간외에서도 추가 상승해서 830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오늘 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뭐 남이 부자 되면 부럽기도 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또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아, 테슬라 모터스 예, 주가가 8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820달러 정도의 밤에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지분 가치로 봤을 때는 앨런 머스크 회장이 아마존의 이제 제프 베이조스를 제치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세계 1위, 1위에 갑오베열이 올라갔죠. 테슬라 모터스가 사실 조금 주가가 지난해 연말에 조금 주춤됐습니다만 S&P 500 편입이 기준 사실화되면서 주가 좀 급등을 했었고 가장 결정적으로 어제 물론 미국 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만은 바이든 당선인이 확정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루웨이브 관점에서 친환경자 쪽으로 당대 어제 뭐 국내 증시 보면 자동차 많이 올랐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 LG화학이 100만원 찍는지 안 찍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전기차에 대한 열풍은 새해부터 상당히 강합니다. 제가 화요일에 한번 전기차 이야기 좀 드렸었는데 또 이 미국의 테슬라의 주가가 800달러 이게 5분의 1로 주식 분할을 했으니까 우리가 예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 곱하기 5를 하면 4,000달러가 간 거죠. 예, 어마무시한 랠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테슬라가 지금 그 연간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한 50만 대? 그 언저리인데 이거 판매하는 것 치고는 너무 주가가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저기 그 의견들도 있어요. 밸류는 뭐 1,000배가 넘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게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은 조금 이제 성장주라는 관점이 있다 보니까 밸류는 밸류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000배가 좀 넘는데 그래도 그게 테슬라기 때문에 용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미국이 또 테슬라 올릴 때는 테슬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테슬라는 사실 미국의 많은 IB들의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RBS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에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목표가를 제가 알기로는 한 370달러 정도 갖고 네. 있었는데 그걸 어제 한 700달러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 달라졌는데 왜 그러느냐. 테슬라가 지난 2020년도에 49만 9,600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대 목표. 그러니까 테슬라가 9월 달에 앨런 머스크가 배터리 데이에서 밝혔던 90만 대 인도 목표에 거의 뭐 100% 조금 모자란 99.99% 달성을 한 건데 중요한 거는 이 달성의 의미에서 분기 기준으로는 지난 4분기,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회계로 봤을 때 4분기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무려 18만 대를 판 겁니다. 역대 분기 기준으로는 최고치고요. YOY 작년 대비해서 6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18만 대를 팔았는지 봤더니 모델 Y 생산이 이제 본격화된 거죠. 네, 준중형 SUV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해 공장에서 2019년도 12월달에 인도가 들어오고 나서 상해 공장의 모델 3의 생산량이 증가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길에 다니는 그 테슬라 자동차 예전에는 모델 X나 뚜껑이 한올로 열리는 모델 X가 좀 간간히 보이십니다만 이제 거의 다 모델 3가 굴러다니죠. 네, 주행을 하고 있죠. 이게 좀 증가했고 그래서 조금 긍정전자들이 바라보는 테슬라 물론 타 증권사 자료를 조금 참조했는데요. 일단은 올해는 50만 대였는데 내년도 아니군요. 해가 바뀐 걸 헷갈렸습니다. 2020년도에 50만 대였는데 크게 보면 올해는 100만 대까지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100만 대가 나오겠냐? 물론 추정치인데 크게 잡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올해 테슬라가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델 Y. 이 모델 Y의 볼륨 자체가 미국하고 상해 공장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럼 여기에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올해 하반기, 보통 이제 EH라고 표현을 써서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 빠르면 하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 그 4분기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이게 텍사스 공장하고 지금 열심히 직원들 뽑고 있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가동 예정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모델 Y의 어떤 판매량이 결정적인 판매에 대해서 증가를 가져갈 것이 않겠느냐. 이게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 같습니다.
작년도 이제 후반으로 오면서 판매가 확 늘기 시작했고 또 이제 생산이 좀 지연됐던 것들도 새로운 공장 증설과 맞물려서 이제 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테고 하다 보니 뭐 테슬라 판매는 올해 작년 대비 두 배가 늘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우리 현대차에게는 어떤 영향일지 그것도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뭐 EGMP 이제 야심차게 플랫폼 만들어서 그렇죠. 생산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좋은 이야기만 했잖아요. 제가 화요일에도 전기차 이야기 드리면서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항상 세상에는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기회가 있으면 위협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위협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과연 테슬라 약진이 현대차한테 일단 큰 그림에서는 고셉니다. 맞습니다. 그건 미리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그거는 중심 잡고 여기 이제 경쟁 구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가 9월 달에 배터리에 대해서 밝혔던 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죠. 올해 테슬라는 배터리 내재화, 배터리를 내재화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업체들이 주가가 하반기에 약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EGMP라든지 현대차와 협력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큰 그림에서는 테슬라는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21년도를 10기가와트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를 100기가와트까지 배터리를 내재화 계획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테슬라가 배터리를 내재화하면서 이제 대량 생산은 타 OEM 업체보다는 원가 하락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 배터리 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용이 되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테슬라가 배터리의 원가를 낮춤으로써 차량 가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현대차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물론 차종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원가적인 측면에서 테슬라한테 조금 뒤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위험 요인이고 두 번째가 아까 제가 올해 100만 대 이야기할 때 테슬라가 베를린 공장, 텍사스 공장도 이야기합니다만은 중국 상해 공장에서 모델 3와 모델 Y가 같이 들어가는데 현대차가 지금 보면 현대차가 예전에 중국 상해나 베이징 가서 제네시스 세단 만들 때 잘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대차 로드맵을 보면 중국 공장에서의 전기차 이야기가 별로 많이 안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정의선 회장이 이 부분을 시장에 풀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모델3가 뭐 만드는 그 제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들고 독일에서도 만들고 중국에서 만듭니다만은 사실 판매 대수를 보게 되면 중국에서의 판매 대수 상당히 높거든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대차는 올해 목표를 좀 높게 잡았는데 보니까 EGMP 현대차 6개 정도 라인업이 나오는데 차가 현대차에서 한 8만 대 정도 이렇게 좋게 본 것 같습니다. 정말 좋게 본 것 같아요. 현대차 8만 대, 기아차 한 4만 대 정도면 한 12만 대, 15만 대 전망하는데 아까 제가 전망할 때 뭐라고 했죠? 테슬라 100만 대니까 물론 지금의 테슬라와 이제 시작하는 현대차를 이 GP 라인과 비교하면 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 차이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차종이 좀 겹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이오닉 다음 이미지 바로 볼까요? 이게 아마 거의 렌더링 이미지인데 거의 아이오닉 5가 뭐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처럼 현대 로고가 바뀌어 있으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걸로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우리가 이제 첫선을 보이게 될 건데 그럼 이 아이오닉 5의 차 이미지 뭐 소비자 차에 대한 이미지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CUV로 나오죠. SUV는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고 CUV는 크로스오브 유틸리티 차량이라 해서 기존의 SUV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그리 좀 보시면 좋을 쿠페보다는 좀 커죠. 그런데 이게 좀 모델이 겹쳐요. 그러니까 모델 테슬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형 SUV가 사실은 아이오닉 5에서 만드는 CUV와 거의 동급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오닉 입장에서는 모델 Y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생산량이라든지 공장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 화요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현대차는 충분히 이 위험 요인을 기회를 뚫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투자 관점에서는 뭐냐. 현대차는 조인트 렌처, JD를 설립을 통해서 철저하게 삼성, LG, SDI, 기타 등등과 상당히 회복을 강화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테슬라의 강세와 현대차의 위험 요인이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지만은 또 기타 부품 업체라든지 배터리 업체에 대해서는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 사실 이제 보조금만 이제 도착했는데 최근에 보조금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조정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에 좀 염두라다. 우리나라 이제 전기차를 보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고 또 지자체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거 일괄해가지고 2014년도부터 민간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올해 2021년도 딱 1월 1일부터 이제는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을 했죠.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월달부터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요 요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요건이냐? 6천만 원 이하까지는 100%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뭐 지자체에서 뭐 500만 원, 정부에서 200만 원 하는 그거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 100%를 다 주겠다. 그 내용이고. 다만 6천에서 9천만 원짜리는 50%만 주겠고 9천만 원이 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입장이냐면은 국내 전기차 업종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1억짜리 모델 S에 전기차 보조금 가져가 버리면 테슬라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 현대차를 강화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설정을 했는데 여기서 좀 애매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6천만 원이라는 것은 출고 가격 기준인데요. 트림별 여기에는 이제 옵션도 빠지고 기본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깡통차라 보면 됩니다. 옵션이 붙지 않은. 그런데 지금 모델 Y가 세 개 라인으로 나옵니다. 롱레인지 퍼포먼스 스탠다드 모델이 나오는데 모델 Y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모델을 제외하고 나면 다 6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테슬라도 충분히 모델 Y도 약간 원가를 낮출 가능성도 있어요. 또 그리고 국내에서 지금 가장 인기를 모으고 있는 모델 3 같은 경우도 3개 모델이 있는데 스탠다드 모델은 한 출고가가 5,479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국내 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롱레인지 모델은 6천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초에 어떻게 테슬라가 가격 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적인 장을 공략하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인기 모델 롱레인지 모델도 가격을 조금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릴 수가 있고 여기에 그래도 아이오닉은 얼마인데 예 아이오닉스 만드는 바이브라든지 기아차에서 나올 실버이니까 이것도 대부분이 6천만 원 이하로 책정을 한 겁니다. 옵션 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내 내수 관점에서는 또 이 보조금 이슈가 현대차 아이오닉 5한테는 모델 Y에 대해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현대기아차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들어가는 배터리 혹은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소재 업체들, 부품 업체들 생각했을 때 어느 쪽으로의 매력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뭐 지난주 화요일 이번 주 주가도 봤습니다만 현대차도 올랐습니다만은 잘 보면 현대 모비스라든지 만두라든지 위아 그리고 SDI, SK 이노베이션 또는 삼성 액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더 많이 올랐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현대차보다도 올랐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정적으로 현대차는 완성차를 만드는 거고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 타 글로벌 경쟁과의 그 경쟁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품사라든지 또는 배터리 사회가 협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제가 화요일에 드린 바 마찬가지로 부품이라든지 협력업체 쪽으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상대적인 추상들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가 전기차 시대의 개화는 단순하게 전기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쪽까지 다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전장으로 대변되는 전 영역에 대해서 투자 시간을 넓힐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